네, 안녕하세요. 스윙 천재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 회원분들이 조금 만들고 싶은 스윙, 만들고 싶은 동작들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이 팔로우 스루 때 선수들처럼 이렇게 쭉 피고 싶어요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딱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백스윙을 일단 들었다고 쳤을 때, 첫 번째로는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체 움직임이 백스윙을 하고, 조금이라도 좀 이동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이든 많이든 되는 순간 그만큼 이동한 만큼 움츠러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보상 동작으로 왼팔은 필수가 없게 돼요.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많이 이동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많이 이동했으면 어느 정도 와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이 이동을 안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쭉 뻗으려고 하면은 뒷땅이나고 터치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생크가 많이 나겠죠? 보세요. 쭉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도 제 손은 벌써 당기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로 백스윙을 들어서 그 백스윙 탑에서 끝난 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동은 절대 안 된다.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단계가 이제 지켜졌다. 나는 프로님이 얘기한 대로 뒤에서 그냥 내려서 쳤어요. 근데도 치키닝이 나와요. 근데도 치키닝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팔로만 핀다고 해서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절대 펴지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 피는 동작을 어떻게 펴야 되냐? 팔로 안 피면 뭘로 피냐고. 기부스를 해야 되냐? 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결국엔 하체의 동작에 의해서 여기가 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백스윙 일단 됐어요. 뒤에 잘 유지해서 이제 내려올 건데, 여기서 하체 리드가 되면서 뭔가 모프 방향 쪽으로 배치기를 하는 동작. 배치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배치기가 뭐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얼리 익스텐션인데, 옆에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빵! 빵! 배치기 하는 거는 배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동작이에요. 여기서 쭉 들어와서 회전이 되고 나서 여기서 빵!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제 스윙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히팅만 좀 생각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상당히 아래쪽으로 아까 비틀어지면서 빵 하고 치는 느낌을 주고 쳤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게 얘는 타겟 방향으로 나가지만 상체는 뒤로 좀 물러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떨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체는 뒤로 가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체가 이쪽 방향으로 빵 치면 내 상체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물러나게 되면 원심력이 생겨서 여기서 뻗어지게 되는 거죠. 얘가 나가고 얘가 물러나고 얘가 뻗어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요, 자연스럽게 프로들의 이 팔로워 스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이제 히팅 능력이 필요하고요. 아예 쓰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스트레칭 하듯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듯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빵! 허리를 밀어 넣으면서 빵! 내미세요. 빵! 이 느낌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뻗어지는 동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레슨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누구든 여기서 프로들처럼 뻗어지는 팔로우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치키닝까지 교정을 해보시고 좀 어떤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없어서 좀 외롭거든요. 오히려 인스타 분들은 이제 댓글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튜브 분들은 악플이 좀 많고 좀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샷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